5G 기기도 비싼데 요금제만큼은 합리적으로 쓰고 싶지 않소? 자, 끝내주는 5G 서비스 킹왕짱. 요금제가 필요한 법이지. 자, 게임을 시작해볼까? 자, 5만원대 5G 무제한 요금제 없으면 접어. 아, 그 정도야? 우리도 속도 제한이 있는 거 말고 가족 3명이면 4만원대로 줄이기는 무제한 요금제 없으면 접어. 가족 요금제 우리도 있어요. 그건 인터넷과 결합해야 가능한 거 아니야? 그 손가락 접어야 하잖아요. 아예 없잖아요. 자, 요금제 가입했는데 넷플릭스 3개월 안 주면 접어. 나눔 쓰기 데이터 100기가 안 주는 애들 접어. 회의 로밍 요금제 무제한 반값 아니면 접어. 이젠 손가락 접기도 지쳤다. 이건 뭐 게임이 안 되는구만. 하지만 난 또 안 접지. 왜? 뉴 플러스 5G니까. 자, 좀 뿌려주겠어? 오, 요금제도 시원하니까 뉴 플러스 5G. 하하. 게임 끝. 비교 불가. 속도 제한 없는 5만원대 가족 3명이 모이면 4만원대 5G 무제한 요금제는 오직 뉴 플러스에서만. 뉴 플러스 5G. 이번 건 따라하지 말지. 그렇지, 그렇지. 걱정 마. 걱정 마.